아니 저기 아니 저 이 새끼야. 야, 여기 리더 자리. 리더 자리. 야, 리더 자리. 리더 자리. 아우. 장판 완. 아, 근데 저희가 3시간 만에 완판. 3시간 만에. 저희는 이렇게 될지 모르고 그니까 100장밖에 안 뽑았는데 아. 과연 100장이 팔릴까 했는데 3시간 만에 팔리긴 하네요. 야, 그래서 다시 한번 진짜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을 또 느낍니다. 절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약속대로 커뮤니티에 공지했던 대로 가해져 딱 4명 4명에게는 저희가 직접 배송을 하는 거죠. 그럼요. 가해져 가고 일단 이게 두 팀으로 나눌 건데 일단 뽑고 그걸 가지고 계세요. 공개하지 마시고 음흠. 다 같이 공개를 했을 때 두 팀은 어떻게 나눠지느냐, 가까운 지역끼리 가까운 지역끼리로 하시죠. 네. 그러면 가위바위보에서 순서 한번 정해볼까요? 가위바위보 뽀요! 가위바위보 뽀요! 가위바위보. 오케이. 그러면 1등 순서 정해주기 할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위바위보 김진아 첫 번째. 와우! 그 다음 본인만 보는 거지? 본인만 봐야죠. 아, 오케이. 그 다음 송원씨, 그 다음 찬혁이 형, 그 다음 나. 근데 이게 또 변수가 있어요. 뽑은 후에 전화를 해서 스케줄을 잡아야 되는데 아 싫어요 오지 마세요 다시 뽑아야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네, 그건 당연하지. 네. 이 구석쟁이에 숨어있는 친구를 한번 뭐야 뭐하는 거지? 지금 내 손을 지금 위치를 뭐야 뭐지? 그거다 진아야. 그거야 그래 그거 봐. 가까운 데 걸렸다고. 맞다, 이거다. 부천! 부평! 왓! 왓! 다 보는 거야? 아, 그럼 다시 뽑기 없어요. 다시 뽑기 없어. 아, 뭐 다시 뽑자, 이거. 근데, 아, 근데 너네 진짜 내가 못 보면 봤어? 아니. 근데, 광역시는 봤어. 대전광역시. 인천, 부산, 광주. 와 대전 빼면 큰일 나네. 바꿀 사람. 바꿀 사람. 저도 바꿀 사람. 바꿀 사람. 바꿔. 아 오케이. 갔어. 그 안 바꾸고? 아 진짜 안 바꿔? 바꿔? 아 바꿔? 아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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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바꿔? 안 바꿔? 안 바꿔? 지난해 안 봤다고? 너 나 바꿔줄 테니까 5만 원 줘. 갚고 15,000원. 15,000원. 아 잠깐만. 아니 바꾸면 내가 여길 가야 되지? 아 싫어. 15,000원. 15,000원. 메리트 있어요. 만원 어때요? 만원에. 어? 원신 씨 5,000원. 아 좀. 5,000원. 만원 오케이. 만원. 5,000원. 5,000원. 떠리 5,000원. 얼마나 만데? 떠리 5,000원. 우와. 만원. 내가 순수하게 와해서 그러는데 이거 주작 없이 가는 거잖아. 영상 각이 좀 나와? 지역이?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안 봐가. 아 그럼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오케이. 난 일단 만원 지금 딴 상태야. 저는 영상이고 나발이고 여기 갈 거예요. 오케이. 어디요? 깍. 온양시 용화동. 우와. 넌 퇴근하면서 오늘 촬영 끝낼 수 있어? 5만원 줄걸. 저 볼게요. 뒤집어져 있네. 유튜브 각이면 웃어줘. 아니 5천원에. 5천원에 어디였어? 팝니다. 아니 5만원 아니야 5만원에 팔게요. 난 이미 만원 딱 5만원에 팔게요. 아니 여기 제가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가요 아니야 3만원 아니야 3만원 아니야 2만원 아니야 5천원 4만원 아니야 5만원 아니야. 아 저는 이게 왜 좀 그러냐면 아니 지민이 형이 갖다 달라고 써있는데 제가 가면 아니 뭔 상관이 일단 해요. 어딘데? 울산 광역시! 야! 아니, 잠깐만! 바꿨잖아. 준영 씨! 꼭 이 두 분이 윗지방이 나와서 지민이 꼭 데리고 갈 수 있게! 얘는 온양인데 울산에 가야 돼. 그럼요! 기도해야지 기도! 이게 둘이 봤으면 좋겠어. 우리가 보자. 딱 열자 우리가. 오케이 오케이. 그럼 형 줘봐. 형도 이거 지금 어딘지 모르지? 어. 지민이 봐봐. 이게 원신이지? 어. 와 진짜 아니, 우리는 영상에 신이 있나? 아니 이렇게 하면 잘못된다고. 왜? 난 지금 만 원을 얘는 지금 그걸 만 원을 산 거야. 자 찬혁씨도 일단 광역시가 붙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와
이 멘트, 오. 이 영상을 정리하고 싶네요. 이번 컷은 쿠쿠크로 경상도 접수하러 갑시다. 와! 야, 너 울산? 광역시 파티인가 여러분? 너 울산? 부산 광역시! 대구 광역시! 대박! 너 어떻게 이렇게 되지? 한 시간 걸리지? 아, 대구? 기다려봐요. 나부터 할게요. 올게요. 네, 여보세요? 네, 종혁 씨? 어? 네, 지민님? 네. 어? 쿠쿠크루, 네. 네. 그, 이거 찾아가는 배송 있잖아요. 찾아가는 배송이요? 네. 아, 이벤트를 모르는구나. 저희가 직접 갖다 주거든요. 네 명 추첨해서. 그거 됐어요? 예, 네, 됐어요. 아,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저 김진아님이죠. 네. 저 진짜 8년째 팬이에요, 저 진짜. 진아님 팬이라고요? 아, 다 팬이에요, 다.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방금 끊을 뻔했어요. 그럼 멤버 이름 다 말해봐요. 아, 고마워요. 아, 진짜. 그러면은 근데 종혁 씨, 네. 주소지가 삐 처리할 건데. 충청남도 아산시 맞아요? 네, 거기가 제 집이고. 네. 이게 직장으로 받으려고 주소지를 변경을 했어요. 저 혹시 궁금한 게 직장은 혹시 멀어요? 거기서 거기에. 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초등학교에요, 초등학교. 그러면은 갈 때 근데 발토가 되게 뭔가 평일이나 뭐 아무 때나 괜찮은 거예요? 아, 조퇴 달고 가야죠. 아, 저희가 가는 거니까. 쿠쿠크루님을 명성을 하려면. 아니, 근데 집으로 집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학교로 오면 좀 뭔가 어수선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근데 왜 저희를 빌미 삼아서 왜 합법적으로 땡땡이를 찔라고 하시죠? 아니 좀 바빠요. 아, 말 좀 외롭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되게 바빠요 지금. 나이? 동갑이에요. 아 진짜요? 어, 동갑이에요? 난 형이야 인마. 네, 저는 지금 아산시 네, 저는 지금 충남 아산시 용화동에 와 있습니다. 박종혁 고객님에게 이제 택배를 전달해 드리러 왔는데요. 어? 어? 혹시 박종혁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 사오신다는 커피는 이거 네, 드세요.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사 오셨어요? 아,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아유, 하나는 내 거예요. 아, 그래요? 저희 때문에 괜히 조퇴하시고 오신 거잖아요. 오늘 만나려고 네. 여기 밥도 안 먹고 일했어요. 여기요? 아니,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뭘 밥도 안 먹고 일을해요. 아, 신발이 무서운데. 괜찮아. 그럼 옷 깔고 앉으세요, 그거 비닐봉지. 아, 아니, 안 돼요. 아니, 야, 야! 깔고 앉으세요, 깔고 앉으세요. 리미티드 에디션이야. 아니 그래도 100장 한정인데 100장밖에 안 만들었어요? 왜 그랬어요? 아, 안 팔릴 줄 알고. 아이고, 나 이번에 네네네 온다길래 너무 미안해가지고, 한 장 때문에 오는 게 미안해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솔드아웃. 네네. 어, 진짜 너무 고맙게 3시간 만에. 너무 저희 약간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 아, 그런가요? 근데 저희 그냥 다 안 팔릴 줄 알았어요 사실. 네. 말도 안 돼. 진짜 이런 호구가 많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지금 막 떨려가지고 어제부터 막 잠도 못 자고. 울산에 그 정도인가요? 네, 울산에 계신 분은 얼마나 더 떨릴지 지금. 알았어요, 가요 이제. 와, 역시 쿠쿠크루 갬성 역시. 저희도 뭐 인터뷰를 준비해 온 게 없어가지고 가요 좀 이제. 가야 돼요? 너무 아쉬운데. 아니, 너무한다. 가야 된다니까 우리도. 너무하네. 우리 이거 주러, 이거 주러, 아유, 줘요, 쓰레기는 버려줄게요. 가고, 그럼 뭐 또 나오면 또 연락할게요, 따로. 이제 번호 아니까. 진짜요? 네, 그럼. 놀러 가도 돼요? 아유, 와도 되죠. 진짜요? 네. 너 진짜 놀러 가요? 네. 놀러 오세요. 진짜 가요? 네. 아, 가요, 일단 오늘은. 너무 많네. 가요. 여기 사시는 거예요? 알았어요. 가요. 진짜 놀러 가요? 네. 잘 가요. 아, 마스크 썼는데 뭐 모자이크요. 제 차례죠? 아, 안 된다고 하면 다시 뽑는 거예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준영 씨 되시나요? 네. 혹시 쿠쿠크루
옷 구매하셨죠? 아,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쿠쿠쿠루 김진환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저희 그 이벤트 보셨죠? 네. 어떻게 해요? 제가 뽑았는데. 네? 아, 지민이 형 보내 달라니까. 아, 어떻게 해, 그럼.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 갔는데 막 시멘티 팍팍 내고 그러면 저는 뽀뽀할 거예요. 에이, 에이.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집 가서 오줌 싸도 돼요? 엄마 계시기 한데 어때요? 저희 실제로 보니까 아 되게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제 그냥 그 인터넷을 통해서 봐왔던 형들이다 보니까 되게 친숙함 때문에 아 조금 친근한 형이겠거니 했는데 내리는 순간 야 이게 빛이 화면이 사람을 죽였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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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 요청 목록에다가 지민이 형 보내달라 했잖아요. 네, 예, 예, 그렇죠. 근데 제가 맨 처음 딱 전화했을 때 어땠어요? 아유 좋았죠. 아 지민이 형 보내달라니까.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지민이 형을 보내달라라고 했냐면은 제가 그 지민 포차도 되게 재밌게 보고 그리고 그 예전에 그거 있잖아요. 요 음식은 이렇게 먹어야 맛있다. 아 주연이랑 했던 거요? 네, 그 시리즈를 되게 재밌게 봤었어서 그래서 지민이 형을 되게 좋아했었던 건데 아, 두 줍을 싸도 되게 재밌게 봤었기 그쵸, 때문에 그쵸 제가 왜 그거 안 나오나 했어요. 저 서운할 뻔했어. 두 줍을 싸 레전드죠. 네, 궁금한 게 몇 그러니까 네 명을 뽑으신 거잖아요. 몇 장을 파신 거예요? 100장. 아 100장밖에 안 파신 거예요? 저희는 그것도 다 안 팔릴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아까 준영 씨 만나기 전에 만났던 분은 저희를 혼내더라고요. 왜 100장밖에 안 뽑았냐? 왜 자신들을 과소평가하느냐? 아. 너무 저희 약간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 아 그런가. 동의하세요? 저 딱 알맞게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야 가자 진짜 가자 이제 안 되겠다. 아 저기 제주도를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와서 뭔가 먹어요.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그럼 잘 가요. 진짜 가요 빨리 가요. 진짜 가요? 아 가요! 사진 한번 안 찍어줘. 찍어야죠. 아 그러면 카메라 끄고 찍으면 되죠. 네. 알겠어요. 카메라에서 적어도 가요. 부작이네 이거. 아 가 진짜 가 갔다가 저 가든 말든 가요. 가요. 아 진짜 가라고. 됐어요 됐어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잘 있어. 안녕하세요. 여기 쿠쿠루 사무실인데요. 네. 그 저희 이벤트 아세요? 네. 가도 될까요? 싫은데. 가도 될까요? 싫은데. 오! 왜?